국민의힘의 공천심사는 반환점을 돌았지만 아직 지역구 현역 의원 컷오프 사례는 없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TK 일부 지역 공천이 미뤄지는 것과 맞물려서 물갈이 외면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70% 이상 선거구의 후보 선정 방식을 정했습니다. 전략 공천이나 단수 추천 대상이 아니면 경선을 치르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유독 전통적 강세 지역의 공천 발표는 더딥니다. 서울 강남권은 8곳 가운데 4곳, TK는 25개 지역구 중 9곳이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그동안 강조했던 정치 혁신의 상징으로 여겨질 수 있는 곳들입니다. 초반보다는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난이도가 급속도로 높아집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하는 중진 의원들도 나오시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지. 뇌관을 건드리는 시점을 늦추는 배경으론 오는 29일로 예정된 쌍특검 재표결이 우선 거론됩니다. 여당 의원 가운데 17표만 이탈하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시행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천 반발에 따른 이탈표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사천 논란으로 내홍에 휩싸인 민주당을 지켜보며 반사 이익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 뭐 어쩔 것이다. 그런 우려 내지는 마타도어를 하신 분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심 가득 찬 대장동식 공천과 명백하게 비교되겠죠. 현역 교체 등 논쟁적 사안이 없어서 잡음은 작지만 감동 또한 없다는 게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대한 대체적 평가입니다. 남은 69개 지역구, 특히 이른바 양지로 꼽히는 곳의 공천 결과가 이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